밤새워 리허설이 끝난 다음 날. 지금 하는 곳은 태국 시내에 있는 시암 디스커버리 센터. 바로 이곳이 원더걸스의 태국 팬미팅과 기자회견장. 곳곳에 설치된 원더걸스 포스터에 잔뜩 새겨진 한국어들만 봐도 원더걸스의 인기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원더걸스가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잔뜩 몰려든 태국 팬들. 다들 원더걸스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러니. 'Cause that step is very cool. Hey, Sanye, I love you very much. I like your step. So cool. Beautiful. And nobody but you. 원더걸스 무대가 벌써 시작되었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이상한데요. 알고 보니 원더걸스 태국 팬들의 무대였군요. 안녕하세요. We are the Moonlight Cover Wonder Girl. I'm not Cover Yeun. I'm Tata Cover Yubin. I'm May Cover Sunye. I love you, Wonder Girl. 이번에도 역시 원더걸스를 따라하는 태국 팬들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네요. 원더걸스와 똑같은 의상과 안무. 게다가 파워풀한 댄스에 한국어 리핑크까지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인데요. 정말 원더걸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네요. 드디어 원더걸스 시암 디스커버리에 도착. 목이 빠져라 그녀를 기다렸던 팬들에게 인사로 답해주는 원더걸스. 무대의 카리스마 지존 원더걸스. 과연 무대 뒤 그녀들의 모습은 어떨지. 지금부터 수수하고 진솔한 원더걸스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아, 진희 형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스탠바이 오빠가 부르고 있어요. 바로 괜찮지. 안녕하세요. 원더걸스 소핫. 네? 네. 기분이 어때요? 있어. 좋아요. 콘서트 하러 왔는데. 뭐? 저 진짜 인터뷰 진짜 못해요. 나와는 남자. 그냥 물어 부르려고. 아, 부르려고? 뭔가? 진짜 근데 저는 태국 좋아요. 나 태국 잘 맞나 봐요. 제가 제일 예뻐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저희가 2년 만에 하는 콘서트. 쿤! 저희가 또 태국에서 쿤을 데려왔습니다. 쿤 인사하세요. 사와디카. 사사와디카. 사사와디카. 랄라 쭈쭈.
안녕하세요. 낙낙쭉쭉 사랑한다 뭐 뽀뽀를 날리는 뭐 그런 말이라고 하네요. 태국말을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변신한 예은이 파헤치는 원더걸스 밀착 퀴즈 현장. 현지인은 당신이야. 30분 전인데 아직 30분 전이라 일단 5분 전 되면 알 것 같아요. 뭐 이런 자리에서 항상 말은 예은이랑 선희가니까요. 선희이랑 선희만 믿겠습니다. 처음이 얼굴 뵙는 선희. 너 지금 자꾸 말 안 들으면 너무 좋은데. 여기를 뭐 예쁘게 나오네. 태국 사람처럼 나와. 저요? 네. 태국 사람 같다고요? 네. 아 지금 사람들이 선미야 질문 좀 해주세요. 지금 뭐 하세요? 윙크 있어요. 지금 선미랑 코코몽 방 보면서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원더걸스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가족인 JYP 사람들. 곧이어 PD 예은과 원더걸스 식구들이 파헤치는 원더걸스의 새로운 비밀들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SNS 셀프 카메라입니다. 방송 중에 껌 씹으면 안 되는데. 안 되죠. 방금 넣어서 너무 아까워. 단물도 안 빠져. 그러면은 천장에 붙여놓으시고요. 어떠세요, 소감이?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마지막에 온 게 이제 비군 그 월드 투어 할 때. 그때는 그래도 이제 비군이 되게 인기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공주님들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은. 그래서 더 이제 더 친하게 지내려고요. 네.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죠. 더블민트. 이 정도 방송했으면 간접 광고 조심해야지. 껌 광고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냥 제 술만 드릴게요. 기자견? 무슨 기자견이야? 결혼할 것 같아. 좋은 콘서트 김동현입니다. 네. 네, 오늘 이 방콕에서 네. 원더걸스 이 기자회견 네. 진짜 너무 여러 번 봤는데 인기 너무 많고요. 네. 짱이에요. 남북한테 비해서 원더걸스 어떻게? 아 아무래도 박준영 씨 남북파티는 이게 좀 19금 쪽에 가까운 공연이다 보니까 좀 야하고 도발적인 게 많은데 이제 원더걸스 공연은 네. 사랑스럽고 좀 샤방샤방하면서도 반대로 쿨하기도 하면서 섹시한 뭔가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훨씬 더 원더풀한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은 시장. 와 기대되는 멤버가 있죠. 기대는 멤버는 예은 씨죠. 아무래도 네. 솔로 무대도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예은 씨 무대 쪽에 좀 신경을 지금 저희 연출 감독이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